More fun than movies, this is Trailer Told, a YouTube channel in the world. Thank you for clicking. Check out the playlist for a different video. Subscriptions are a big boost. 디아블로 이모탈 스토리 게임 하면서 파라샤 서버에서 살인협박 당했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여러분들은 게임은 왜 하시나요? 아마 스트레스도 풀리고 행복해지려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요즘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기보다도 스트레스 쌓이고 있습니다. 그 문제적 진실은 폭언입니다. 실제 법적으로 순소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. 저도 오늘 수일에 걸쳐 괴롭힘으로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해 협박까지 당했습니다.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. 여기서 잠깐, 혹시나 게임상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고 버튼이 있는 거 아시나요? 바로 이것입니다. 채팅창 아이디를 클릭하고 점 3개 클릭 후 플레이어 신고 버튼을 누르면 Oresmon2 Inappropriate Comment 이것이 있습니다. 괴롭힘 후 부적절한 댓글에 대해 신고하는 것입니다.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월요일까지 사건 파일 정리 후 경찰청에 직접 신청할 계획입니다. 혹시라도 데뷔 메이크라이 클랜에게 협박이나 욕설을 받았으면 게임상으로 긴 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전체 채팅 내용은 월요일에 경찰청 접수 후 공개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사과하시면 경찰청 접수는 안 하겠습니다. 하지만 영상은 월요일에 공개합니다. 실체적 진실, 진실은 항상 그 속에 있다.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